자, 계속 갑시다. 얘도 더 집어넣고. 아, 옐로리움이 이렇게 안 나오면은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용암으로 갑시다. 용암 하나만 품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증식하면 되니까 지나가는 일에 나무도 좀 캐주고. 여기다가 7, 여기 1, 2, 3, 4, 5, 6, 7. 아마 제 기억에 7칸까지 퍼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 오버헤드는 아닌가 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임파넌터가 안 가네. 됐다. 아, 이제 되네. 그 다음에 이거 크루시블. 크루시블을 좀 많이 만들어야 돼. 맞다, 줬다 만들면 안 되는데. 타든가 막 이런 거 무시하고. 어, 마침 조약돌이 여기 있었구나. 이거를 아이템 버튼을 쓸 거예요. 아덴 버튼. 그 다음에 아까 서브. 역시 강화 서브가 좋죠. 얘를 이렇게 빼가지고 쭉 가. 3, 2, 오케이. 계속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뽑는데, 균등 분배, 무시, 다. 그리고 허용 항목은 오로지 조약돌만. 그러면 조약돌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야, 왜 안 들어가냐? 방금 말한 내가 좀 이상하죠? 하나만 넣어 놓읍시다. 39개. 아, 빼자. 다 무시해놓고. 어, 이게 들어갔네. 31. 들어갈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이거 무시하고. 진짜 이제 점토랑 필요한데, 저거 하려면은. 일단 딱 넣고, 흙 꺼내서. 이거랑 흙. 높아도 돼. 싹 집어. 그러면은 아이템 덕터 좀 더 만들어야지. 어, 지금 다시 집어. 꺼내져 있으면 짜증나. 이따가 바가. 어. 이제 위로 맨 위에 하나만 빼고 다 꽉 차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 잘 먹었나 보네. 얘 딱 마우스 되면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나와요, 얘는. 이게 좋은데. 나머지 쟤네들은 안 나와가지고. 두 칸까지. 앞에,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가운데 몇 칸 건너뛰고, 두 칸 건너뛰고. 이럴 때 귀찮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돌 몇 개 넣어주면은. 쭉 가보자. 진행해, 계속 진행해 봅시다. 영암 잘 만들고 있냐? 어, 잘 만들고 있다. 야, 너무 잘 만들고 있네. 그러면 이제 용암을 옮길 플루이 덕트를 만듭시다. 플루이. 불투명. 동계와 연계. 60개, 이거는.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 하고 만든 다음에 쓱 긁으면은 드럼통 나와요. 자, 이 안에 이 용암이 가득 차야 되는데 어떻게 차게 할 거냐면 서버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다 두고 철 조각 네 개, 유리를 엿다 넣어 서버. 이렇게. 그럼 이게 용암이 쑥 하고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가죠. 쑥. 이 용암들이 어디로 가냐? 저기 들어가요. 여기로. 기가 막히죠, 아주. 자, 이제 크루시블을 겁나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실수 밟았다. 크게 지장 없으니까. 더스트. 한 세트만. 더스트 작업. 양동이. 좀 더 빨리 합시다. 이제 흙도, 이제 나무도 자동화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나무 가지고. 이렇게 쓱 긁어줘서 워크 드럼통, 워크 크루시블 좀 더 만들어서. 이건 좀 너무 바보 같다. 실수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시프트에서 하면은 뺄 수 있어요. 28개? 좀만 더 하죠. 32개 딱 됐다. 아주 적절한 거죠. 점토 이제 캐요. 이걸로. 이걸로 캐는 거 아니야? 그냥 아무나 캐도 됐다. 자, 이제 점토랑 뼈가루랑 섞어요. 뼈가루 어딨어? 한 세트는? 쓱. 아홉 개. 이거를 하루에 구울 건데, 하루, 다음 단계 있지 않나? 철화로 없나? 철화로? 철화로, 이 철화로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다이아몬드 화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깄네. 아, 맞네. 내가 생각하는 그 조합법이 맞네. 내가 화로도 다 쌌다. 이걸로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화로가 3개, 4개밖에 없네. 철 어디 갔어? 뭐야, 철이 다 썼어? 철을? 철 맨날 다 쓰네, 진짜. 자갈 좀 가자.
필요로 있네. 배고플 때는 사과 따먹기. 남는 것은 창고에. 철 녹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일단 그냥 화로에 넣읍시다. 화로 두 군데다가 놔둬서 얘는 딱 추진하고. 어 뭐야. 어? 아 내가 실수했어. 여기 이게 플리덕트를 이걸로 하면, 이걸로 만들면 안 돼. 아 플리덕트 이거는 그 물 옮길 때나 써야 돼. 이거 아까 이따 이거 물 옮길 때 써야겠다. 야 왜 이걸 이걸로 만들었지? 이걸로 만들었지. 경화 플리덕트 인바랑 연계. 왜 인바였어 인바.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지? 용암이 잘.. 어 뭐야 용암이 왜 방금 사라졌나? 짠. 자 용암이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용암 양을 보려면은 이걸로 보면 아주 9 맨 끝자리야 9야 아주 그냥 1단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적어졌네. 사람이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쓰지 않으면 그건 짐승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쑥 다 들어가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조약돌 생성기를 잔뜩 만들려고 했었는데 일단 잠깐만 얘도 해줘야 되고. 참 할 거 많죠 그쵸? 철 이 정도면은 몇 번만 하면 끝날 거예요. 사실 렉 좀 걸릴 텐데 철 한 번에 뽑는 것 좀 어떡해. 얘 또 전기 없다. 아 물 없구나 얘. 아까 그거 물 축적기 하나 만듭시다. 아니면은 잠시만 엔더아이오에 저수지 있어요. 번역 안 됐구나. 엔더아이오에 저수지라는 블럭이 있거든요. 이게 어딨냐면은 이것처럼 생겼는데 이게 아니라 저수지 이거다. 엔더 뭐 이게 번역을 이렇게 뭐 이걸 처음 번역한 놈이 참 신기한 놈이야. 이거를 네더 석영을 구우면 되네. 네더 석영. 뭐야 얘 전기 발전 안 해. 석자. 그동안 계속 저거 안 켜고 있으면은 섭섭하니까 양동이로 물 한 번만 퍼줍시다. 아니 두 번만 주자. 이미 작동할 거야. 이미 작동하냐. 아 작동했구나 그 사이에. 자 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딱 더럽게 느리네. 이거 빨리 다음 티어로 올려야 되는데 가끔 제동기를
698, 99, 100 됐다. 자, 이거 갖다가 색깔 칠하는 거 말고 아까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물 일단 아 이걸로만 들어도 되는 거야? 일단만 감았어. 좀만 기다리면 될 거야 이제 저. 일단 이제 용암은 이제 무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약돌 생성기도 일단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플루이덕트 가고 아이템덕트. 아씨 아이템덕트 또 못하나. 여깄다. 그 다음에 서브. 아 서브 내가 지금 되고 있구나. 잠시만 이 서브가 제일 묵직한 전원을 옮기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이걸로 벗겨낸 다음에 이걸로 바꿔줘.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 뭘 깜짝이야. 엔더맨인 줄 아네. 뭐야 네더 소용이 부족해. 갔다 옵시다. 곡괭이랑 갔다 오면은 아 맞다 에어참 계속 에어참 계속 까먹네. 아 그리고 저 이 곡괭이에다가 행운도 발라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노광으로 할 순 없는데. 저 위에 많으니까 저 위에 한번 갔다 옵시다. 가스트 소리가 들리는데 가스트가 좀 낮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칼로 후들겁 패면은 아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좀 넓은 공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넓은 데가 안 나와서 사실 처음 제가 여기 생긴 데가 이런 데 가지고 내려가 볼까 한번. 아 참고로 저는 치트나 그런 거 안 씁니다. 순수하게 작업해야죠. 이게 그 뭐 웨이포인트에 여기 텔레포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치트를 켜야 나옵니다. 치트를 안 키면은 치트 어떻게 켜면 랜섭에서 치트 허용하면 켜져요. 그러지 않으면은 저거는 저기서 텔레포트가 못합니다. 알아두세요. 이 레드 이 나무는 나추라 나무는 필요 없어요. 저는 안 씁니다. 원킬.
원킬 때면은 좀비가 어그로가 안 이끌려요.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저 닭농장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저 레드스톤 저것보다 농사가 더 좋아요. 농사. 아니 닭 농장. 농장. 농사보다 농장. 이거 쓱 다 집어넣고 레드스톤. 아니 이 녀석은 좀 많이 만들고 있어. 배고파. 사갖다 먹기. 자, 그 다음에 이거 얼마나 찼나? 거의 다 찼나? 아니, 거의 다는 아니고 절반 찼구나. 아, 에어. 에어 만드는 데죠. 에어. 참. 만들고 뼈블록, 네더사마귀. 네더사마귀는 어디서 구하지? 소울샌들을 압축한 데에서 나오네. 안 압축한 데에서는 안 압축한 데도 더 나오는구나. 근데 실, 실에서만 나오는구나. 낮은 버전은 제가 지난번에 싹 버려버렸기 때문에, 지난번도 아니지 아까 버려버렸기 때문에 쓰레기통에다가. 그 다음에 소울샌들. 소울샌들 지난번에 제가 닭 잡아가지고 많이 구해놨죠. 벌써 한 개 나왔네. 두 개 나왔다. 세 개 됐고 나머지는 더 필요 없어. 어? 얘네들도 벨이긴 한데 딱히 벨이는 이것들 필요 없어. 다이아 뼈. 뼈가 이거니? 뼈블록 어떻게 만들어? 아, 뼈 가루구나. 생각보다 약하네. 에어창. 이제 하늘 날아다닐 수 있어. 조금만 더 하자. 작업 좀만 더 하자. 네더 사마귀를 4개 얻어가지고. 됐다. 어, 뭐야, 이미 벌써 날고 있어. 나머지 에어창들을 이제 담아놓고. 얘를 넣어 보관한 다음에 버릴 거 버리고. 에어찬 뭐냐면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 자, 이제 할 거 많다. 진짜 너무 할 거 많다. 아 맞다, 물 축적기 만드면 되지. 아, 아니야? 어? 왜 안 나왔어? 전기 있는데? 어? 뭐야? 얘 왜 생산을 안 하냐? 뭐야? 어? 잠시만요. 지금 뭐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게 필요한데. 이게 지금 생산을 갑자기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5천. 이게 2천에서인가? 아, 그럼 여태까지 왜 만들어졌는데? 알로이 스멜터 이거나 만듭시다 그냥. 알로이 스멜터. 예. 아까
지난번 이거 흑강 만든다고 했었지. 철계랑 석탄가루랑 흑여석인데 지금 석탄가루는 또 어디서 구할까? 분쇄기. 결국은 분쇄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걸 만들까? 이거 세금 일이 없나? 내가 집어넣지? 분쇄기 이거 피스톤 기계틀 쥐돌 2개 구리 포물과 기왕 에드스턴 수령골 이렇게 분쇄기 진짜 이거 왜 발전을 안 했네? 진짜 짜증나 죽겠네. 분쇄기 일단 전기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아 그럼 만약에 용암 발전기 만들어야겠다 저걸로. 그래서 전기를 일로 가져와야겠어요. 그럼 먼저 분쇄기에다가 석탄 가야 돼. 자 평상시 여기서는 에어창을 쓸 일이 없어. 예. 아깝다 이거. 분쇄기 갈고 그다음 철이랑 흑유석 지난번에 요 아래에 어딘가 있었던 나 묻어놨던 것 같은데 그냥 귀찮다 이거 갖다 쓰자 어디 보자 어딨냐 아 그래 철이랑 금이랑 이거 가지고 이 업그레이드나 하자 긁고 쓱 긁고 그 다음에 돌 아 이러면 안 돼요 비어있으면 안 돼요 용암 많으니까 용암 하나 쓰죠 4, 5, 6, 7, 8, 9, 10 이 정도가 있겠네요 스탠드를 잠시 한 칸만 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 뿌려 옵시디언은 몇 개 필요했지? 이 정도면 되나? 작동된다. 이건 작동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쇄기 됐으니까 아까 스멧 알로이 스멜터 흑강 됐고 화로 됐고 이거 아, 나 진짜 저거 이거 너무 짜증나는데 일단 청금석 가라 8개 정도 넉넉하게 앞으로 이게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6개 나오긴 하지만 지옥 석영 가루 석영 또 갈아야 돼 석영 아까 갈아놓은 거 없나? 됐다 4개면 됐어 그 다음에 그림 여기서 한번 끊읍시다.